자, 오늘 대한모발이식학회 김주영 원장님, 그야말로 탈모를 잘 극복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사례자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소중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여름철은 탈모에 있어서 어떤 계절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여름은 그야말로 두피와 모발에는 지옥과 같은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유는 바로 뜨거운 직사광선과 강한 자외선 때문인데요. 과도한 자외선은 두피 표면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피의 탄력을 저하시키게 되고요. 모낭과 모근을 약하게 하여 모발 탄력이 쉬워져서 탈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잘 안 낫거든요. 이게 다시 머리카락이 좀 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 탈모는 불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나요? 사실 탈모가 불치병은 아니고요. 네. 모발이라는 것은 인체 피부를 뚫고 나는 모든 털이고요. 네. 모낭은 모근을 보호하는 실제 머리카락이 자라는 피하 조직, 즉 모발의 뿌리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식물의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잎이 잘 성장하듯이 모발의 뿌리인 모낭과 모근에 영양이 잘 공급되면 모발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휴지기에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탈락하기 전부터 그 아래 모근에서는 새로운 머리카락을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네. 마치 어린이 유치가 빠지기 전에 영구치가 이미 자라고 있는 것처럼요.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서 튼튼한 모근도 만들어지면서 건강한 모발이 다시 자라나면 다음 퇴화기까지는 가늘어지거나 혹은 탈락하지 않는 튼튼한 모발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그 탈모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근과 모낭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모근이라는 건 정확하게 우리 머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근은 모발의 뿌리거든요. 네. 머리카락을 뽑아보셨으면 그 끝에 하얀색 부분이 달려나오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네, 네. 이게 바로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모근 조직이거든요. 네, 네. 피부 속에 진피와 포피, 피하지방층에 걸쳐 있으면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게 바로 영양을 받아서 모발로 또다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근이 모발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모근이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어야 탈락이 없는 것인데요. 모근 자체에 만약에 힘이 없어진다면 머리카락 탈락도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모근 강화가 곧 탈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